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풍동에 있는 간장게장집 차만간장게장에 방문했습니다. 차만간장게장은 풍산역 근처 애니골에 있습니다. 매장 앞에 주차장이 넓게 있어서 차량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게장, 꽃게탕, 백숙 등 게로 만든 다양한 요리와 갈치조림, 전복, 낙지 요리도 있습니다. 게살 비빔밥을 주문합니다. 먼저 샐러드가 나옵니다. 야채는 신선한 편입니다. 샐러드에는 사우전 드레싱이 뿌려져 있습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고 반찬과 게살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반찬은 깍두기, 오뎅볶음, 미역무침, 동치미, 호박무침이 나왔습니다. 된장국을 자리에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줍니다. 버섯, 두부와 파가 들어있습니다. 건더기가 푸짐한 편은 아닙니다. 샐러드를 먼저 먹습니다. 당근과 부추가 색감을 보기 좋게 해줍니다. 게살 비빔밥은 밥 위에 게살, 무순, 날치알, 김가루, 계란 노른자가 들어있습니다. 푸짐한 게살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노른자를 터뜨려 재료가 골고루 섞이도록 잘 비벼줍니다. 잘 비벼진 게살 비빔밥은 이런 모습입니다. 게살이 들어가도록 크게 한 입 떠먹습니다. 짭짤한 게장이 왜 밥도둑인지 알게 해줍니다. 오뎅은 간이 세지 않습니다. 호박은 담백한 맛입니다. 섞고 보니 게살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흠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입안에 넣으면 게장의 맛이 납니다. 오뎅입니다. 새콤한 미역으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된장국을 앞접시에 덜어 먹습니다. 두부와 버섯이 들어있어 좋습니다. 호박입니다. 게살 비빔밥을 떠먹습니다. 미역 줄기의 새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호박입니다. 미역입니다. 비빔밥을 떠먹습니다. 된장국에 있는 두부와 버섯을 떠먹습니다. 밥을 반 정도 먹었습니다. 오뎅입니다. 호박을 당근과 함께 먹습니다. 밥을 크게 떠먹습니다. 게살의 짠기가 밥을 계속 먹게 합니다. 오뎅입니다. 밥을 다시 떠먹습니다. 날치알이 듬뿍 들었습니다. 호박입니다. 미역입니다. 된장국을 다시 떠먹습니다. 된장국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밥을 다시 떠먹습니다. 오뎅입니다. 호박입니다. 밥을 크게 떠먹습니다. 동치미를 크게 떠먹습니다. 국물이 시원합니다. 게살이 보이지 않지만 게장 맛이 느껴집니다. 미역입니다. 주황색 날치알이 잘 보입니다. 미역입니다. 동치미입니다. 시원한 국물이 좋습니다. 한 숟가락 가득 비빔밥을 떠먹습니다. 게살 비빔밥 마무리입니다. 싹싹 긁어 떠먹습니다. 차만 간장게장, 게살 비빔밥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차만 간장게장은 게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게장 전문점입니다. 게장, 꽃게탕, 꽃게백숙 등 다양한 게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장은 맛은 좋지만 먹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살 비빔밥은 발라진 게살을 비벼 먹기 때문에 편하게 게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게살 비빔밥은 깔끔하고 편하게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